놀라운 힘이 숨어 있는 걸까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춤의 효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재범률 0%가 된 필리핀의 교도소, 인종차별을 무너뜨린 미국의 미시시피 프로젝트, 이 모든 것이 춤 하나로 가능했습니다. 세네갈의 모레 위 학교 역시 춤에는 무한한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프랑스 4대 도시 중 하나인 툴루스.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운하의 출발 지점인 툴루스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 도시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운 좋게 피해감으로써 세계적인 문화 유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곳이죠. 이곳에 아프리카의 뿌리를 둔 무용수들이 모였습니다. 강렬한 몸짓을 선사하는 여성 무용수들은 미국의 흑인 안무가 자월레이가 만든 어반 부시 위민의 무용 단원들입니다. 남성 무용수들은 세네갈 잔트비 무용 단원들이고요. 이 두 무용단을 한 곳에 모은 이는 제르멘 아코니 씨. 아프리카 현대 무용의 대모라 불리는 이입니다. 프랑스와 세네갈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공연에 들어가기 전 무용수들과 호흡을 맞추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이 공연의 책임자이자 안무가인 제르멘 아코니 씨는 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자신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공연 날. 아프리카 춤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관심과 열기가 대단한데요.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노인들까지 이 아프리카 춤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공연명은 The Scale of Memory, 기억의 편린이라는 공연입니다. 아프리카의 뿌리를 둔 미국인과 아프리카인 사이의 본능적인 끌림과 기억,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의 몸짓은 춤이라기보다 신명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움직임 같아 보입니다.
검은 몸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기와 열정, 그것은 확실히 다른 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인 아프리카, 그 역동적이면서도 자유로운 몸짓이 몸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그 강렬한 힘을 지닌 새로운 춤은 관객들을 압도했습니다. La danse africaine, les danseurs africains sont très très appréciés en France justement, et les danseurs noirs en général aussi, qu'ils soient aussi en Amérique du Nord, sont très appréciés en France parce qu'il y a une puissance, un côté presque félin aussi de ces danseurs et de cette danse. Voilà, quelque chose de presque animal on pourrait dire, terrien, quelque chose de très fort.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50km. 구시이가지에 위치한 에골 드 사블르, 우리말로 하면 모래학교란 뜻입니다. 모래만이 가득한 척박한 땅에서 춤으로 희망을 키워낸다는 학교. 해서 이곳은 아프리카 춤의 어머니 집으로 불립니다. 뚤루즈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제르멘 아꼬니 씨가 이 모래학교 설립자입니다. Jérémène Aconi 씨는 현대 무용계의 거장 모리스 베자르의 수제자였습니다.